안녕하세요. 착한 애견 TV 반려견 전문가 이경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흔히 브리티시 불독이라고 불려서 다른 불독하고는 구별하는 잉글리시 불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심장을 폭격하는 귀여운 잉글리시 불독을 분양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은요, 불독의 특유의 신체적인 조건을 아주 잘 아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불독의 신체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산책할 때는 특히 더울 때 절대로 빨리 달리거나 걸어서는 안 돼요. 왜 그러냐면은 머리 모양하고 호흡기관 생김새 때문에 호흡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올 여름 특히 무더웠잖아요. 불독을 키우는 견주가 불독의 이런 특징을 잘 몰라서 무리하게 산책을 했다가 강아지가 열사병에 걸리거나 혹은 이제 호흡곤란으로 강아지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. 가끔 놀랄 만큼 갑자기 빨리 달리거나 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주인은 날씨가 덥거나 좀 열이 많이 오른다는 것을 빨리 감지를 하고 잘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. 불독의 털은 짧아서 손질하기 굉장히 편하고요. 목욕도 다 간단한 편이에요.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목욕을 하고 나서 이런 접히는 부분 깨끗하게 마른 티슈나 이런 걸로 이렇게 잘 말려주시고요. 그리고 드라이를 신경 써서 한 번은 더 해주시는 게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성격은 고집이 좀 있기는 하지만 단호하고 친근한 성격이에요. 그래서 불독답게 좀 게으르기도 하고요. 털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은 털이 날리거나 관리하기가 힘들지는 않아요. 그리고 털색은 이제 붉은색에서 옅은 이제 황갈색, 하얀색, 그리고 얼룩덜룩한 색깔까지 아주 다양해요. 그리고 이 육중한 체격은 역도 선수같이 좀 듬직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. 아주 듬직하죠? 보기에는 이렇게 순해 보여도 집을 아주 잘 지켜서 경비견으로도 적합하고요. 또 반전 매력은 아이들과도 잘 지내는 성격이에요. 근데 또 이게 뭐 애견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다른 개들하고 좀 잘 못 지내고 무시하는 듯 하지만은 다른 개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는 편이고요. 친화력도 좋아요. 하지만 이제 모든 강아지가 그렇듯이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꼬집거나 하면은 갑자기 사나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강아지는 산책할 때 우와 하는 강아지잖아요. 절대 낯선 사람이 다가오게 하거나 만지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. 주인이 지키셔야죠. 오늘은 아주 심쿵한 핵귀요미 브리티시 불독, 잉글리시 불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. 착한 애견 TV 반려견 전문가 이경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Mm-hmm.